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2019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 바로 서울 해주쇼를 통해서 닭탈기가 서울 상공을 나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리는 닭탈기. 2년 전에도 닭탈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헬기도 타보고 의료진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닭탈기 A부터 Z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닭탈기 현장 이송팀에서 근무하는 팀장 윤순영입니다. 자, 현장 이송 팀장님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닥터 헬기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현장 이송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구급차나 AED, 자동 심장 충격기 관련된 그런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닥터 헬기 그러면 각 병원에 있어서 그 병원에서 담당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각 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네네. 전체적인 거를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즘 국민들이 이제 닭탈기 그러면 많이 또 알기도 한데 네. 막상 이거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119처럼 신고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닥터 헬기를 일반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실 수는 없고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119 상황실에서 이게 구급차를 보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헬기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인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헬기 중에서도 의료진이 직접 탑승을 해야 되는 저희 닥터 헬기가 필요한 경우에 소방에서 출동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닥터 헬기 타고 싶어 네. 이렇게 얘기 요청을 해도 쉽지가 않겠군요. 그렇죠. 본인이 원한다고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닥터에게는 의료진이 직접 전문의랑 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서 그 이송하는 중간에도 계속 환자에 대한 처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급하고 정말 중증인 환자들을 위한 이송 수단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제 119 소방서에서 판단을 네. 하든가 또 네. 의료진이 판단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 네네. 우리 119 소방 소차 구급차 네. 구급차 전화하면 이제 무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헬기 비싼 헬기 이것도 무료인지 아니면 네, 비용이 드는지? 무료입니다.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닥터 헬기 전국에 8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8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닥터 헬기가 응급의료 취약 지역. 그러니까 약간 도서 지역이라든지 취약한 지역, 병원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뭐 인천, 경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 제주 이렇게 8개 지역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제 8개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2027년까지 4개 지역 더 추가 배치하는 게 정부 계획이고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금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이 환자가 닥터 헬기를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119 구급대원이나 닥터 헬기 의료진의 판단에 탑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배가 아픈 환자, 머리가 아픈 환자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환자들 닥터 헬기 이용할 수 있나요? 일단 닥터 헬기는 주로는 시간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3대 중증 응급 질환이라고 하는 뭐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중증 외상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최종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고 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닥터 헬기는 일단 그런 질환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진 판단 하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이 통계적으로 그 헬기를 탄 환자분들 중증 환자만 타는
그런가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중증 환자인데 막 네. 이제 도서 지역, 뭐 섬 네네. 지역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주 중증이 아닌 경우에도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60% 정도는 3대 응급 중증 응급 질환이고 그 나머지도 뭐 심정지 후에 소생해서 빨리 치료가 필요한 그런 환자들 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닥터 헬기는 헬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기상이라든지 뭐 시간이나 이런 걸 받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제한사항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렇게 헬기라는 그 기체의 특성상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저희 닥터 헬기는 시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조종사가 지형 지물을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름이 많이 끼거나 안개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송을 못,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닥터 헬기는 지금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 이용을 하실 수는 없는데 이게 다 저희가 안전, 환자 안전 그리고 의료진이나 조종사 안전이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특히 밤에는 또 운영하면 또 위험이 따르겠네요. 네, 뭐 그래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야간에는 닥터 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닥터 헬기가 운영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는 소방 헬기를 저희가 이용해서 환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 헬기도 있고 네네네네. 또 경찰청 헬기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걸 또 밤에 또 이용할 수 있겠네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닥터 헬기를 총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답답하거나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헬기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헬기는 이착륙할 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기에는 소음이 더 커지는데요. 이착륙장 주변에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배치병원이 대부분 도시에 있고 도시의 특성상 이제 아파트나 주거 지역이 많아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이해 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런 민원 소음에 관한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년 동안 동아일보 주최한 서울 헬스쇼에 참여를 해서 닥터 헬기가 서울 시청 광장 선회 비행을 하면서 이제 소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했었고 그것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구급차 앰뷸런스도 소음이지만 이제는 그게 굉장히 뭐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민 인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닥터 헬기도 소음이 필수적이지만 그게 이제 소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인천이라든지 또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경기 지역은 아무래도 아파트를 네.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라고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헬기란 특성상 큰 소음이 발생하여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 여전히 하고 있지만 1분 1초 이 생사를 오가는 분들을 위해서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린 소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